남북이 다음 달 경의선 공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이상가족 상봉을 위해서 금강산 현장 점검을 시작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남북은 7월 24일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해 공동조사에 착수합니다. 경의선 북측 지역 조사를 마치면 이후 동해선인 금강산과 두만강 라인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철도 회담에서 이 같은 공동 보도문을 합의했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들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하여 문서 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은 공동 조사를 마친 후 역 주변 공사와 통신 개설 등에 대한 대책도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8월 20일로 예정된 이상가족 상봉도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점검단을 북한에 보내 상봉 행사에 사용할 면회소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남북은 내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열어 끊어진 도로를 잇는 사업도 협의를 시작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